안녕하세요. 송영애 전장입니다. 지금 낚시TV님께서 밤중에 지금 메가리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메가리에 지금 왔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금 베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리 한번 감아보세요.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배울 때, 카드채비를 썼거든요.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런다면은, 초등학생이라 좀 재밌게 좀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손을 대세요, 자, 고기도 뺏지도 않고. 알고. 자, 한 번 더 캐스팅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바늘을 깼습니다. 대기 말고, 잘 풀어보세요. 크지 말고. 그러면은, 다른 바늘도 같이 깼습니다. 본인이 낚시 그저 비행에 가면 어떤 주라고 어떻게 내가 갈아줄 주라고 차이점이 있구나. 부드러워지고 내일은 어떻게 내일도 제가 하나 드릴 건데 내일 자체도 사용하기가 좀 편해. 편하고 슈퍼 풀리는 소리가 좋아요. 편하고 슈퍼 풀리는 소리가 좋아요. 이제 앞으로 절대 뭐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절대 뭐 달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돼요. 돼요? 우리 낚시TV님께서는 배울라 그러는 고집이 너무 많이 가지고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저를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거죠. 자, 1부 영상은 여기서 하고 2부 잠시 후에 2부 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애 전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낚시TV님하고 공수야 제가 메가리 잡으러 와봤습니다. 지금 우리 나는 지금 낚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는 옆에 있고 저는 낚싯대를 접어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낚시팀 밑밥을 주고하면서 낚시팀은 혼자 다닐 때 밑밥을 안 뿌리고 저하고 왔을 때 밑밥을 뿌려주고하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패턴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낚시TV 혼자서 다니면서 밑밥을 안 주고 이런 그런 고기가 무슨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기본 어종만 잡았는데 영민이가 함께 다니면서 탐나는 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탐나는 고기를 잡아봤어요. 자, 저는 이래 밑밥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온도도 해보면서 감성도 잡아봤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오늘 밤중에 지금 메가리를 잡아보는데요. 자, 메가리 지금 한 30마리는 했습니다. 그쵸? 30마리를 했는데요. 그 메가리가 손맛이 어떤가요? 고등어처럼은 아니구나. 더 크면 더 손맛이 느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지금 카드판을 쓰고 있어서 내가 고등부적 메가리를 잡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굴물지에다가 청개비를 달아가지고 청개비를 해서 현미를 넣고 해서 제가 한번 메가리를 잡는 거라 보고 좀 보기
그들도 나가자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손맛이가, 어떤 손맛이 내가 왜 카드 체결을 했던가. 기회가 막심하게 들려온 거예요. 기회가. 굉장한 기회가 많이 들려온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가를 그렇습니까? 예, 좋았어요. 지금 우리 낚시TV님께서 지금 메갈을 한 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 보이시죠? 앞에 바늘 잡고 아직까지 이렇게 바늘 잡는 것까지는 조차 조금 어렵습니다. 저 앞에 나가서 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낚시TV입니다. 낚시TV인데, 지금 이렇게 메가리를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방들이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빠지시네. 자, 고기는 갖다 엮고. 네. 여러분. 2부 영상은 여기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로 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둥이 전능면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공수 마을에 지금 메갈이 잡으러 나와봤습니다. 메갈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낚시TV님 메갈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몇 마리 잡았기는 잡았는데요. 지금 물통에 보면은, 두루박이에 보면은 지금 한 몇 마리 했거든요. 지금 나가서 낚시TV님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주 들어오는데 지금 본인이 거기 빠진다라는 걸 왜 가지고 있겠어? 바늘이 작던지 바늘이 커서. 바로 그점이고, 또 하나는 체험질 할 때, 또 체험질 할 때 너무 빨리 체험질 되거든요. 입질, 메가리 같은 동물 애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들어올, 한 번 들어와가지고 그 체험질 하면 잘 빠져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역할을 했을 때, 그때 한 세 번까지 역할을 한다 하면 아무리 봐도 메가리는 막 두 발에 세 발에도 눈치도 보는 건데, 한 번 입질로 와가지고는 무조건 하루 타면 되는 말입니다. 한 번 들어와서 입질을 좀 타면은, 오로지 효과가 나타나고, 왜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조금만 더 안쪽으로 뜨면 되죠. 그런데 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를 해봐 보면, 이렇게 낚시를 해봐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갈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갇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낚시TV님도 메갈이는 많이, 적어도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많이 잡고, 그렇게 지금 제가 갈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을 제가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저 앞으로 담비 오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상태에서 지금 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목에서부터 최대한 장타를 치서 한 20m, 30m 장타를 치가 인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을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자, 다섯 대섯 개의 공부는 아주
일단 해야 해야 그럼 그다음 배 넘을 봤습니다. 배 넘을 봤는데 자 이게 만약에 카드바인데 카드바를 우리 안 믿었고 생각하고 청개비를 달고 청개비에다가 가지고 왔고 목줄에다가 목줄 같은 애에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초미를 쓰고 그 다음에 청개비를 썼다 이러면 지금 최대한 문제 계속된 것 같아요. 한 2, 30m 정도의 작은 물길, 물길 지가지고 자체 불어 들어오는 딱딱 이렇게 끓고 불어오는 이런 낚시를 하면 이런 낚시를 하면 진짜 참 되는 것 같아요. 저 개트럭 딱 앞에 한가 봐. 너무 밝은 거. 그치? 저게 지금 누가 지금 칼치 잡는다고 누가 그러는 거 같는데 지금 붙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입질이 좀 너무 좀 안 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포 전기 그 정도 크기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잡는다 한다면 그런 식으로 청개비를 따라서 그게 바로 위에다가 캐리를 한 이어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을 입질 와이를 잡은 편나 배가 있는데 아까 배가 좀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배의 흑백색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입질이 조금 왔네요. 자, 났을 때는 우리 났을 때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날씨TV는 밑밥을 쭉하면서 메갈이 잡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네, 여러분들 저기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마무리를 하고 TV님 우리 낚시 TV님인데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밤중에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자, 낚시 TV님 인사해주세요. 연락오세요. 자, 오늘 밤도 오늘 밤까지 이렇게 저 하고 낚시를 해본 결과 소감이 어때요? 메가리도 잡아보고 이렇게 한 결과는 어때요? 더 찌낚시가 재밌어졌어요. 찌낚시가 재밌어졌고요. 앞으로는 우리 감성론도 잡아보고 백년론도 잡아보고 그날까지 계속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니를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니를 하나 또 선물을 했는데 또 그것도 잘 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줄이 이때까지 어저께까지 본인이 낚싯대 저 니를 산 거하고는 지금 현재 내가 드렸던 이 니를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나요? 이렇게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럽지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줄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이게 2.5 줄입니다. 2.5 줄 맞지? 어저께 네. 네, 어저께 2.5 줄로 감았거든요. 우리 내가 아직까지는 2.5로 감아주지를 안 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2.5로 감아줬습니다. 감아주고 자 날씨 지금 쭉쭉 해서 자 날씨 지금 바로 인사 좀 하고 여러분들 낚시TV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저 낚시TV님께서 저 구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구독과 좋아요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쨌든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여러분들 이만 낚시TV였습니다. 그래.